사람들이 약속할 때 왜 새끼손가락 거는 줄 알아? 몰라. 옛날 중세 시절에 아주 커다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아주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대. 거울아 거울아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? 당연히 공주님이시옵니다. 정말?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뻐? 너 거짓말이면 깨버린다.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사옵니다. 이 세상에서 공주님이 제일 이쁘십니다. 그 공주는 아주 예쁘고 현명해서 많은 나라에서 왕자들이 청혼을 하기 위해 공주의 성으로 모여들었대. 결국 다섯 나라 왕자들이 후보에 올랐어. 공주는 다섯 나라 왕자들 중에서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 문제를 냈대. 공주는 오른손을 등 뒤로 숨기고 손가락 하나를 핀 거야. 왕자들은 공주가 어느 손가락을 폈는지 알아맞혀야 하는 거지. 일어나서 왕자는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대. 왕자는 헤어질 때도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어. 거절할 수 없었던 공주는 새끼손가락을 걸어줄 남자라면 재혼을 할 생각이었어. 거지를 궁으로 불렀어. 바로 그 사람이 왕자였던 거야. 돌아온 거였지. 결국 공주.
대해서 잘 알겠지?